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며칠 전에 제가 모르는 유튜브 채널이 추천 영상으로 티저 영상이 하나 떠가지고 우연하게 봤는데 뭔가 되게 미스테리했어요. 미스테리했는데 이 채널에서 오늘 뮤직비디오 본편이 올라왔습니다. VND Town이라는 유튜브 채널이고, 근데 여기 참여진을 보니까 Wavy, Exolid EXO, Dylan, DAMD, Dustin Angle, Mass 이런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Night라는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된 거예요. Wavy, Exolid EXO, Dylan까지는 아는데 이제 나머지는 처음 보는 아티스트들입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뭐 저는 인상 깊게 본 뮤직비디오들을 주로 리액션 비디오를 찍긴 하지만 이것이 인상 깊은 이유는 아티스틱함에 있어요. 아티스틱함. 언제부턴가 힙합이 뭔가 예술적으로 접근해서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대변하는 아티스트가 누가 있냐 하면 뭐 에이셉마비라든가 트래비스 스캇 같은 아티스트들이 그런 이제 음악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막 팝처럼 그렇게 막 인기 있는 느낌은 아닌데 뭔가 자신의 예술적인 바이브들을 좀 잘 표현한 그런 힙합들이 언제부턴가 사람들한테 귀에 익숙해지고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죠. 저는 이 비디오가 뭐 뮤직비디오 음악이나 여러가지 퀄리티적인 면에 있어서 아티스틱하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가사도 모르고 이 뮤직비디오가 어떤 걸 표현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냥 저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avy, Exolid, EXO, Dylan, DAMD, Dustin Angle, Mass가 함께한 Night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나 이런 비트가 사실 좋아. 제가 왜냐면 ASAP Rocky의 팬이기 때문에. Okay. 오. 야. 연출 기법이나 이런 거를 다 봤을 때 굉장히 세련됐고 진짜 이 연출에서도 아티스틱함이 느껴져요. 특히 저렇게 날개를 메고 천사복장으로 식사를 하고 있지만 얼굴 표정은 약간 악마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게 되게 오묘했어. 어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디오 볼 때마다 진짜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퀄리티를 많이 놀라곤 하는 거죠. 진짜 이거는 뮤직비디오에 연출하는 사람들도 웬만한 감각이 없으면은 이런 바이브들을 잘 표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도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지. 오. 오케이. 아. 그 벌스가 넘어갈 때도 뭔가 이런 영상 효과 같은 것도 난 뭐 잘 모르겠지만 되게 하이파다고 느껴지는 게 많아요. 아, 그 오토튠에서 느껴지는 그 되게 바이브 있죠. 약간 염세적이고 다크한 그런 느낌들 마음에 들어. 오. 날개가 불타는 장면이 되게 멋있다. 약간 이제 뭐 천사는 이제 없고 악마만 존재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오. 아, 이거 비트 진짜 좋아. 그리고 각 참여하는 래퍼별로 뭔가 테마가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재밌어요.
딜린의 벌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보다. 약간 매트릭스 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왜 미술관에서 볼 법한 아트 비디오 같아. 오, 와, 이거 퓨처리스틱한 사운드에 또 딜린의 그 좀 맑은 목소리도 꽤나 괜찮아. 오, 너무 마음에 들어. 오. 그러니까 이런 바이브들 있죠. 나는 오히려 트래비스 스캇보다 에이셉마의 바이브가 이 곡은 이 비디오는 좀 강한 것 같아. 나 뭔가 확 임팩트 있는 건 아닌데 되게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죠. 근자에 봤던 베트남 힙합 뮤직 비디오들 중에 가장 예술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비디오인 것 같아. 와. 사실 이런 트랙들을 많은 대중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음악의 그 바이브가 대중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난 알지, 이게 어떤 바이브를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건 단순히 뭐 랩 스킬을 자랑하는 그런 곡이 아니라 진짜 곡을 잘 이해하고 바이브를 잘 표현하는 래퍼들이 어울리는 거죠. 이 은은히 깔리는 멜로디 있죠, 이거.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와. 아, 진짜 하이파다. 솔직히 저 이런 바이브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에이셉마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브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에이셉 락키의 제가 좋아하는 앨범이 테스팅이 있거든요. 야, 그 앨범 수록곡 듣는 느낌이야. 이 곡은 진짜. 와. 잘 봤습니다. 최근에 봤던 비디오들 중에 가장 예술성이 뛰어나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지. 음악이 주는 분위기가 아티스틱한 느낌이 있는데 연출력도 놀랐고 음악이 가져다주는 그런 분위기에도 다시 한번 놀랐고 힙합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요즘은 래퍼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들을 만들긴 하지만 이런 뭐 에이셉마비나 뭐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나 트래비스 스캇 같이 뭔가 예술적으로 나아가려는 힙합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뭔가 만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그런 방식들이 많은 세일즈를 기록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이유는 힙합을 좀 더 계속 확장시키고 있어. 우리가 아는 뭐 트랩, 붐뱁, 뭐 G-Funk 뭐 이런 음악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뭔가 다르게 접근하고 싶어, 힙합이라는 음악을. 뭔가 예술적으로 마치 이거를 미술관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아트 퍼포먼스 같은 그런 느낌처럼 말이죠. 근데 나는 그런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에이셉마비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고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아티스트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좀 예술적인 감각의 비디오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연출력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